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면접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어떻게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범위를 잡을 줄 모르니까. 그렇구나. 제일 이제 기출 자주 나올 법한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이제 조금 넓혀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면접 받을 때 면접 받았던 질문들 뭐 분위기 어땠습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답답하다. 말 그대로 이제 면접인지 이게 회사 면접이랑은 다르게 일단 면접 이제 교육청 연수원에서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보니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일체크 다 하잖아요. 가면 휴대폰을 빼요 일단. 휴대폰 다 빼려요. 휴대폰 아 면접장에서도 네. 휴대폰을 아예 입구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어느 문 앞에서부터는 문제 유출된다고. 아 면접 내용에 문제가 네, 휴대폰을 그냥 전부 다 꺼버리고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안 되고 완전 뭐 필기시험 칠다고 거의 네,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것도 다 반납을 해버리고 그러고 안에서 이제 자꾸 제가 준비했던 자료 보면서 연습을 했죠.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질문 관련해서도 그냥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던가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공직관 관련한 질문이랑 그다음에 이제 일할 때 만약에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규정에 관련돼서 뭔가 질문을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고 면접관이 총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아, 세 명. 세 명 앉고 저 혼자 안에 가서 대상자는 한 명 앉아 있고. 네, 앉아 있고 이제 가서 각 면접관 분들마다 두 분씩 질문했거든요. 두 분씩 질문했거든요. 질문하고 앞에 보면 타이머 이만한 게 있어요. 엄청 큰 거. 타이머가? 네, 그걸 딱 눌려요. 그럼 카운트가 시작되고 아, 5분 시간 안에. 네. 5분 안에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막상 할 때는 이제 묘의 면접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런지. 김구걸님 말씀하시는데 뭐 혹시 면접 떨 마음이 떨려가지고 아. 뭐 정심한 같은 거 안 드셨습니까? 저 생각했거든요. 아,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포풀복이래요. 정심한이 이게 먹었는데도 전혀 약효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약효가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사람이 노곤노곤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그냥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고 맨정신으로 네 맨정신으로 갔는데 이제 연습을 했죠. 연습? 말하는 연습 말 안 꼬이게 이제 또박또박 하는 거.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가 껴 있으니까 아 마스크 끼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거리도 여기서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까지 보다 더 멀리 가 있었어요. 한 5, 6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네,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랬구나. 와우, 대기 영상 보신 분이 계시네요. 왜 봤을까요, 지금?